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이 무리함수도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돼 우선?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우선은 유리화 이런 건 제가 안 해드릴 예정이에요. 뭐 무슨 화? 유리화. 예를 들면 루트 2분의 뭐 3 이런 거 있으면 위아래에 뭐 곱해요? 루트 2 곱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루트 2 곱하고 뭐 곱해요? 루트 2 곱하는 걸 무슨 화라고 해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데 얘를 계산하면 2분의 뭐라고 쓸 겁니까? 3루트 2 이렇게 되는 것쯤은 내가 안 해. 알았죠? 모르겠다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상태고요. 무리함수는요. 분모의 무리... Sorry. 분모의 루트가 있는, 루트 안에 변수가 있는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해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루트 3x-1분의 1. 나 진짜 미쳤나봐. 갑자기 머리가 멈췄었거든요. 그냥 루트 안에 변수가 있는 식을 무리함수라고 해요. 뭐라고요? 루트 안에, 저거 방금 전도 무리함수야. 루트 안에 이걸 무리수라고 하잖아. 이거 무슨 수라고 그래요? 무리수라고 하잖아. 루트 3 무리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무리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근호 안에, 뭐 안에? 근호 안에 변수가 있는 식을 이걸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요? 무리함수. 근호 안에 뭐가 있는 함수? 변수가 있는 함수. 어? 근호. 외국어로는 루트. 알았죠? 중국어로는 제곱근.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제곱근. 맞나? 중국어로는 근호. 외국어로는 루트. 정다움. 누군가한테는 아들. 누군가한테는 오빠.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알았지? 어? 외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얘를? 루트. 루트. 중국에서는? 근호.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제곱근. 정확하지 않아요. 알았죠? 어떤 나라에서 어떤지는 몰라. 나도 잘. 하여튼 우리나라에선 이 셋을 다 써. 알았죠? 그래가지고 y는 루트 x-인데 제가 방금 전에 이랬어요. 근호 안에, 루트 안에 뭐가 있는 식? 변수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고 거기를 y는을 붙여주면 무리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무리식. 얘는 무리방정식. 이과가 배웠었는데 지금 이과도 안 배워? 그리고 얘는 무리함수. 됐죠? 이런 분 2차식, 2차방정식, 2차함수. 이건 뭐라고 그래? 2차함방식.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무리함수는 뭐라고요? 루트 안에 뭐가 있는 식? 변수가 있는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보면은요 이런 거에 함정 나가면 안 돼. 함정. 완전 함정 아니에요? 얘는 무리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얘는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인 다항 함수인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거를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얘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얘는 뭐예요? 무리함수가 아니야. 얘는 무리함수가 맞아. 얘는 오케이, 얘는 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이점은 이해하시겠어요? 그 짝대기의 길고 짧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아니 무리함수요. 알았죠? 아니 무리함수도 여전히 뭐가 되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림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림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 루트가 실수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좀 알아봅시다. 실수로 정의되기 위한 뭐를 갖기 위해서? 실수가 되기 위해서. 루트가 뭐가 되고 싶다고요? 실수가 되기 위해서. 엎드리지 마세요. 루트가 실수가 되고 싶대요. 그럼 봐봐. 루트 3은 실수야 아니야? 실수야. 실수. 아니긴 무리수라는 실수야. 뭐라고요? 정다움이라는 사람 무리수라는 실수. 똑같은 뜻이에요. 알았죠? 루트 2는 무리수라는 실수. 루트 4는 실수야. 유리수라는 실수. 이거 2잖아. 괜찮은 거 맞지? 괜찮아요? 근데 루트 마이너스 3은 얘는 허수예요. 루트 3 I 이런 허수예요. 얘는 허수, 허상, 헛것
이런 헛자를 써서 뭐예요? 가상의 숫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레알 넘버가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특징이 뭐였어요? 얘는 왜 허수가 됐었어? 마이너스 1. 이거 뭐야? I라는 허수잖아요. 여기 안에가 뭐 어떤 일이 발생만 안 하면 돼? 음수만 아니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갖고 루트 제가 실수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별님께서, 뭐님께서? 별님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아셨죠? 루트가 실수값을 갖기 위한 조건.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러면 돼. 음수면 무슨 수니까? 허수니까. 콜? 콜, 콜, 콜. 문제 풀겠습니다. 바로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우리는 그림 그리는 걸로 넘어갈 거예요. 자, 갑시다.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값이 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x가 실수 값을 갖고 싶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주인공님께서, 별님께서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응, 맞아. 짝짝짝.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얘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x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로 정리하면 완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 정리합시다. 그럼 x는 뭐라고 쓸 거예요? 마이너스 1. 2항이라고 해요? 어렵다. 넘겨. 몇이에요? 2는 x.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괜찮잖아요. 얘랑 얘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면. 그걸 실허수라고 해요? 복소수라고 해요. 복소수로 하는 허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실수해야지 실수인 거야.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면 뭐라고 해? 허수. 얘는 허수고 얘는 실수면 뭐예요? 허수. 얘 실수 실수면 뭐예요? 실수. 허수 허수면 뭐예요? 허수. 오, 큰일 날 뻔했다. 됐죠? 그래가지고 얘를 풀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주 깔끔하게 허수가 나옵니다. 괜찮은 거 맞죠? 훌륭하시네요. 그거 외웁시다. Y는 루트 X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외워요. 알았죠? 왜 그려, 어떻게 그려지는지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입니다.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외우세요. 알았죠?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입니다. 얘는 요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짠짠 이렇게 되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는요. 얘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부호로 잠깐만 해볼게요. 안쪽에 있는 부호와 바깥쪽에 있는 부호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 바깥쪽도 플러스고 안쪽도 플러스면은 이런 그래프. 됐죠? 그리고 바깥쪽이 플러스, 그치? 생략돼 있지만 플러스잖아? 그리고 안쪽이 뭐야? 마이너스면, 그쵸? 풀 마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쪽이 뭐야? 마이너스. 안쪽이 뭐야? 플러스.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바깥쪽도 뭐예요? 마이너스. 안쪽도 뭐예요?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4분면이랑 달라. 4분면처럼 생각하던 큰 코 다쳐요. 알았죠? 풀푸른 1, 4분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Why? 혼날래? 아주 정확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도 해요. 맞죠? 그림을. 맞죠? 그래갖고 지금 하민이가 잠깐 저 그림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줬거든. 하민이가 알려준 방법이에요. 자, 하민스 메스 방법이 영어로? 메소드 맞지? 아, 순간 쓸 줄은 몰라. 방법. 까먹었어. 그러면 봐봐요. 하민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Y는 X제곱은요, 초딩도 그리는 이 그래프잖아요. 맞아? 그잖아. 동생도 그릴 거야. 물어봐봐.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X랑 Y랑 바꿔볼까요? 라고 하는 거야. X랑 Y인지 Y랑 체인지 하는 걸 Y는 X 대칭이라고 하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X로 바꿔봐. 뭐야? X. 얘를 Y로 바꿔봐. Y제곱. Y제곱. 너무 잘했어요. 근데 Y는 X 대칭이라는 거는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볼까요? 그려라.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이게 Y는 X야. 이것도 초등학생 동생도 그릴 수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돼요. 수포자들도 그래요. 고3 수포자 형한테 찾아가서 물어봐봐. 형 이거 그려봐. 이러면 한 대 뒤통수 맞으면서 그려줄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못할 줄 아냐? 이러면서. 됐죠? 그러면 얘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물감을 르르륵 바른 다음에 접어.
그럼 이거 아랫입술 접으면 무슨 입술 나와요? 윗입술, 데칼코마니. 자,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뭐야? 나 잘했어? 네. 됐죠? 이거 물감 발라? 좀 어렵다? 이렇게 나오잖아. 되게 잘했죠? 그쵸? 그래갖고 딱 물감을 바른 게 이게 나온 거야. 헉,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예. 콜! 근데 Y눈으로 정리해야 되잖아. 뭘로 정리해야 된다고? Y로 정리해야 되잖아. 그리고 얘를 Y로 정리하잖아? 그럼 내가 일부러 두 개로 할게요. Y는 루트 X와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있다고. 맞잖아.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Y는 루트 X가, 여러분, 여기 보이는 Y는 플러스 루트 X. 이쪽, 이쪽. 이쪽. 콜!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얘가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루트 X 찾자. 오, 여기 있다. 예예예. 예, 예.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나요? 그래갖고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촥.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을 담고 있는 무리함수 그래프입니다. 북한, 남한 분단시켰어요. 미국, 소련. 뭘 그렇게 외워요?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한 번도 이렇게 가르쳐 본 적 없어요. 알았죠?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는 하시죠?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배경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눈종이로 딱 한 다음에 찍어봐도 이런 그림이 나와. 알았죠? 어?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풀풀일 때 어떻게 그려진다. 이거 풀풀일 때 본인이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았죠? 마풀일 땐 바깥쪽이 마이너스, 안쪽이 플러스일 땐 아래쪽으로. 됐지? 풀마일 땐 이렇게 되고 있니? 마마일 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 풀풀일 때는 기본 베이스 맞지? 이거 이거. 마풀일 땐 이거 아래쪽 거 방금 전에 한 거 그린 거 그쵸? 그리고 풀마일 땐 요거 요거 요거. 됐죠? 마마일 땐 이렇게 원점 대칭. 그래갖고 막 그러잖아. 나 솔직하게 학생 때 제가 그냥 외운 방법 그대로 해드릴게요. 저는 학생 때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야. 이상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릴까 했더니만 얘가 안쪽에 있지. 안쪽, 이거 본 적 있을걸? 안쪽에 있죠. 근데 얘를 도미니처럼 이렇게 졸다가 보잖아? 헉! 그럼 이게 와 이렇게 보인다고. 그리고 Y축 해가지고 아 안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얘를 Y축 대칭한 거구나. 이렇게 해갖고 저는 학생 때 외웠었어요. 그냥.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죠?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됐죠? 여기까지. 그래갖고 지금 빨리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네 개의 그림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 봐봐요. 그러면은 잘 봐요. 여러분 이거를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시작점이라고 해.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 얘 무슨 점? 시작점. 얘 뭐라고 해요? 시작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 시간. 스타트 포인트.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으로부터 그려지는 거예요. 자, Y는 루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얘를 평행이동해요. 무슨 이동한다고요?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면 좋아하는 숫자 불러보세요. 민서야. 4. 그래. Y축으로 좋아하는 숫자 불러보세요. 9. 아주 좋았어요. 배움이 뛰어납니다. 왜 9를 좋아합니까? 그냥 좋아요. 제 생일이 9월 4일이에요. 알았죠? 9월 4일.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알았죠? 저는 물질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세속적인 거 좋아해요. 알았죠? 보면은요. X축으로 4만큼 가고 Y축으로 9만큼 가면 X 대신에 뭐 넣으라는 거야? X 빼기 4. Y축으로 9만큼 가라는 건 뭐예요? Y 빼기 9.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평행이동을 하면 Y 대신에 Y 빼기 9 넣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Y 빼기 9는 이렇게 되고 루르 이렇게 되고 X 대신에 뭐 넣을 거야? X 빼기 4라고 하겠죠? 되는 거 맞습니까? 9야. 넘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루트 X 마이너스 4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원래 그래프가 잘 봐요. X,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9만큼 올라갔으면은요. 이 스타트 포인트가 띡띡띡띡 4 띡띡띡띡띡띡띡띡 9만큼 올라가가지고 4,9에서 시작한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와 기적적으로 맞았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해봤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느낌으로 딱 멈췄는데 이래요. 핑크색이 이동된 그래프 누구? 얘야.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잔머리를 굴러야지. 아 이거 시작점만 알면 되겠는데? 스타트 포인트만 알면 게임 끝나겠는데? 그림이 1, 2, 3, 4 중에 하나는 필로 찍으면 되잖아. 웬만해서 5분의 1도 맞추는 여러분들인데 4분의 1은 맞추겠죠. 그러니까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스타트 포인트 찾는 법을 연습할게요. 여기 0만드는 값 콤마 그대로. 오?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요? 이차 함수, 분수 함수,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도 또 봐요. 알았죠? 여기 뭐라고요? 0만드는 값 콤마 뭐라고? 그대로. 꼭지점 구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몇 콤마 몇이에요? 4콤마 9. 이건 콤마예요. 9가 아니고. 알았죠? 4콤마 9. 찍고 찍으시면 돼요. 아, 오늘 기분이 좋으면 이거, 오늘 기분이 나쁘면 이거, 오늘 기분이 되게 나쁘면 이거, 오늘 기분이 매우 좋으면 이거, 이런 식으로 찍으면 돼요. 알았죠?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됐죠? 그럼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 끝났어 오늘. 이거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뭐 무리함수 뭐 하러 합니까? 이상한데, 말이 이상했는데? 그죠? 무리함수는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끝이에요. 알았죠? 그 말이었어요. 봐봐, 내가 얘를 그리려고 할게요. 자, 진짜 어렵다. 잘 봐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9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어렵습니다. 스타트 포인트 구해보세요. 스 점 몇이에요? 3, 마이너스 왜? 0 만드는 값은 3이고요. 그대로 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타트 점을 뭐야 이거는? 스타트 포인트를 찍으면 뭐예요? 3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2. 됐죠? 동민이 기분 오늘 어때? 빨리 말해봐. 그 기분으로 그리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했을 때까지는 어떻게 그리자고 했어? 이렇게 그리자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까요? 동민이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부호를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 안쪽이 마이너스면 안이 와처럼 생겼잖아 동민이는. 그잖아. 그래갖고 Y축 대칭한 거야. 똑똑하네요. 미리 생각하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한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그림은 딱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근데 섬세한 학생들은 선생님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게 이제 수능에서 다루는 거고. 근데 우리도 할 수 있어. 저런 걸 무슨 절편이라고요? 띡띡띡을. 이거 0 넣어보면 되잖아. 3에서 2 빼면 몇이야? 1. 도민 대단한 거야. 위쪽으로 지나갈 걸 알고 있었어요. 맞아. 하면서도 어이가 없다 내가. 됐죠? 그림이 이렇게 돼요. 됐죠?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 너 너만 몰라 지금? 네가 다 그렸는데? 어? 뭘 다시 해? 아, 사실이라고? 아, 오케이. 정의역을 그릴게요. 무슨역? 아니, 정의역 그리는 게 아니고 구할게요. X, 봐. 정의역이 좀 어렵습니다. 잘 봐요. 어차피 X, Y니까 정의역은 X에 관련된 거니까 3이랑 관련이 있을까? 마이너스 2랑 관련이 있을까? 3이랑 관련이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딱 X랑 3을 딱 적어놓고 딱 3자리에서 여기 3이죠. 스타트 포인트. 됐죠? 괜찮죠? 여러분들 이미 본능적으로 배워 있을 거야. 내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로 간 거야? 마이너스로 간 거야? 내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로 간 거야? 마이너스로 간 거야? 마이너스잖아요. 자, 스타트 포인트에서 그림을 따라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야. 3보다 작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됐어요? 됐죠? 치역 찾을게요. 치역.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치역 찾을게요. 치역은 y 바 이렇게 쓸 거잖아. 됐죠? 근데 y는 이거랑 관련이 있잖아. 얘를 대결할 거야. 아, 얘도 물론 기분으로 찍으면 돼. 좋으면 플러스, 나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 시작했고, 자, 본능이 여러분들 알걸? 자, 봐봐. 올라간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떨어진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예요? 아, 괜찮아요. 그쵸? 마이너스잖아요.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봐봐. 여기를 딱 스타트로 하고 그림을 따라가. 아? 올라가, 내려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 플러스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끝. 아, 가로를 다 안 닫았네요. 가로. 어떤 거야? 아니 이게 끝인데? 뭐 하려고? 여기서 뭐 더 하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오늘 무리함수는 다 배운 겁니다. 난 딱 여기까지만 가르치면 끝난다고 생각해. 뭐 몰라도 돼 이제. 스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시작점, 시점. 이상한데? 영어로 할까?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 출점. 너는 3번도 못 풀어요. 넘어가. 4번, 4번. 다 푸는 거 거짓말. 4번부터 풀 거예요. 2번, 3번 제가 안 한 거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보세요. y는 루트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표 치고. 자,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워낙 섬세하고 완전한 학생이기 때문에, 완벽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X를 앞으로 보내는 정도의 센스는 갖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식을 이쁘게 쓸 겁니다. 시작점은요. 여기를 0 만드는 값 콤마 그대로니까 지금 누군가가 말해줬죠? 재훈이가? 그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찾을 거예요. 괜찮죠? 그림을 그릴까요? 띡 띡 3, 마이너스 1 여기 찍어. 됐죠? 그림이 요거 중에 하나인데요. 재영아 기분이 어때? 좋아요. 봐봐 천재예요.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 좋아요 이렇게 됐어요. 아니야 좋아요. 아 좋아요 쏘쏘 좋아요 싫어요 나빠요 막 이런 거예요. 알았죠? 그냥 그러려니 해줘. 이거잖아요. 여기가 왜 부호가 어떻게 되는데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됐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섬세한 학생들이잖아. 그림이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따져봐야 되잖아. 무슨 절편으로? Y절편으로. X에다 뭐를 넣는다? 0. 그럼 루트 3에서 1 빼면 양수야 무수야? 좀 어렵지만 루트 3은 몇 점 몇이야? 1.7 맞아. 오 정확했어요. 1.7에서 1 빼면 몇이에요? 0.7 디리딩딩딩 디리디리딩딩딩딩딩딩딩딩 죽을 때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돼요. 몇 사분면 안전한지 봐볼까요? 여기 전국적으로 유명한 몇 사분면? 1사분면. 여기 전국적으로 유명한 몇 사분면? 2사분면. 여기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머 3사분면에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답은 몇? 답이 뭐야? 아 그러면 얘 지나네. 1, 2, 4 더하면 몇이에요? 7이 답이에요? 얼른 필기하세요. 너무 쉽지 않아요? 병아 졸려? 현정이가 여기로 올라왔죠. Y절편이 1.7에서 1뺀 0.7 띠리딩띵이니까 X에다 0 넣어봐. 0.7면 이게 0.7.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얼른 필기하고요. 정의역 찾아볼 거예요. 옆에다 더 적어놔 아직. 정의역. 됐죠? X 봐. 누구랑 연관 있어 X는? 말해. 3이랑 연관 있죠? 3이라고 쓴 다음에 시작점에 딱 가. 그런 다음에 자 나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왔어. 무슨 수야? 작다. 잘했어요. 이렇게 시역 갈게요. 시역 스타트 포인트로 빨리 쓸게요. Y 봐. Y는 누구랑 시합해? 마이너스 1이랑 시작해요. 자 스타트 포인트에 썼어요. 자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러면 뭐야? 커. 이렇게 끝. 연습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매우 아껴서 클리닝을 줬으니까 꼭 풀어 오셔야 돼요. 클리닉을 안 받으신 학생도 꼭 금요일 6시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우 아끼니까 제가 금요일 6시에 불렀어요. 알았죠?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모르겠다 싶으신 분 외우세요. 루트 1은 1. 루트 2는 몇이야? 1.4, 1.4인데 그냥 1.4까지만 외우세요. 루트 3은 몇이에요? 1.7 띠리딩띵띵 띠리디리딩 외우세요. 루트 4는 뭐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음. 2야 다 알고 있어. 루트 5는 몇인데? 2.2. 루트 6은? 5, 2.4, 2.4. 5 잘하네. 루트 7은? 2.6. 루트 8은? 5, 2.8. 루트 9는? 3 잘했어. 외우기 안 어렵잖아요? 2씩 올라가나요? 정확하지 않아요. 대충 찍은 거야 내가 지금. 알았죠? 아니 어차피 2랑 3 사이에 있는 애들이니까 니네 땡기는 숫자들 아무거나 쓰면 돼. 여기 내가 4로 쓰든 5로 쓰든 6으로 쓰든 7으로 쓰든 믿었을 거 아니에요. 커지기만 하면. 알았죠? 그래갖고 2, 4, 6, 8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근데 찾아보면 비슷할 거 얼추죠? 알았죠? 대체 다 외웠지? 안 어렵잖아 저 정도면. 자 갈게요. 보면은요 얘 봐봐. 얘 시작점을 찾으면 돼. 무슨 점을 찾으면 된다고요? 시작점 예서가 찾아볼까? 예서야?
개서가 생각으로 공부 좀 하더라고. 아예 안 할 줄 알았는데 조금은 해. 불러봐. 영 만드는 값 좀 어렵다. 만드는 값을 부르라고. 영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영 만드는 값.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0 만드는 값. 몇이에요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가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그쵸? 마이너스로 나눠. 그럼 x는 몇이에요? 2분의 1. 잘했어 아주. 그래갖고 2분의 1 콤마 그대로 읽어줘, 그대로 읽어줘. 도와줘. 4! 잘했어. 이렇게 되는 게 시작점입니다. 되는 거 맞아요? 그래갖고 2분의 1 콤마 뭐다 시작점이? 4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림을 띡띡띡 그릴게요. 여기 x축 그리고요, 여기 y축을 그렸어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럼 2분의 1,4를 찍어보면 되는데 2분의 1은 이 정도 찍어야 되고, 맞아? 4는 한 이렇게 높이 찍어야 되는 거 맞죠? 여기서 시작해갖고 그림은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매우 좋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로 재원, 재원이 나와.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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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면은 물통으로 뒤통수한테 맞는다. 떠들어? 빨리 빨리, 시간 없어. 뭘 봐? 9호부터 저 위에다, 저 루트 위에다. 승재원 학생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딱 적어. 마이너스 분당 임해고 1학년 7반 승재원. 어? 1학년 9반 꿈은 수학 교수. 끝. 봤죠 여러분? 분당의 학생들이 이렇게 맞추네요. 잘하네 아주. 그쵸? 동의하시는 거 맞죠? 안쪽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아 안쪽에 있으면 그림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괜찮죠? 동의해 주시는 거 맞죠? 이제 그래프 자르기만 하면 돼.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랐대요? A부터 B까지 잘랐대요. 그럼 A가 여기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야? 대충? B가 여기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콜? 그럼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그림 확대. 그림 뭐 한다고요? 확대. 그러면 노란색 그림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몇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A, 이게 몇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B, 제일 큰 값을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해. 제일 큰 값. 뭐 넣으면 나와요? A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걸 X값이라고 해요. 이걸 X값이라고 해요. 맞죠? A를 넣으면은 여기다 A 넣으면 뭐라고 쓸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최소값 구해볼까요? X에다 뭐 넣으면 돼? B 넣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왜 갑자기 이렇게 다 축축축 처지지 애들이? 하민아 맞아? 병환아 살아있니? 목소리는 거의 죽었는데 말만 잘하는데. 여러분 이거 제일 높은 값을 무슨 값이라고 그래? 최대값. 제일 낮은 값을 무슨 값이라고 그래? 최소값. y값은 제일 클 때가 몇 나와? 7. 이거 몇 나와야 돼? 7. y값은 제일 작을 때가 몇 나와? 5.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돼? 여러분 나홀로 집에 봤어? 나홀로 집에 스토리가 뭐야? 어린 루트를 집에 남기고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서 루트가 범죄자랑 상대하는 영화잖아요. 그죠? 그래. 루트. 너네 잘못 본 거야. 루트라고요. 그래갖고 나홀로 집에서의 교훈이 뭐냐면은 루트는 혼자 남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루트를 혼자 남겨라. 그래갖고 혼자 남길게요. 루트 혼자 남기면 이렇게 되겠죠. 가족들 여행 떠났어요. 맞지? 2항. 됐지? 그럼 이게 몇이라고 할 거야? 3. 그럼 나 양변을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9. 그럼 마이너스 2a는 뭐가 돼? 8. a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면 된다. 얘 구해볼까요? 루트는 뭐라고요? 홀로 남겨라.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4야. 넘어가. 그럼 몇이야? 1.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몇이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2b는 뭡니까? 0. b는 몇이에요? 0.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보기 5까지 있는데 우선 얘를 딱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 물이 함수구나. 아,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이것까지만 생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뭐를 그리면 된다고요? 그림. 그림 그리려면 당연히 무슨 점을 그리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려고 해야 돼? 시작점을 구해야 되겠죠. 시점. 이렇게 구할게요. 그럼 여기 0 만드는 값 몇이야? 2, 마이너스 2 그대로.
0 만드는 값 콤마 그대로, 0 만드는 값 콤마 그대로 됐죠? 그런 상태에서 시작점을 틱, 틱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인 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찍을 거죠? 괜찮은 건 맞습니까? 됐죠? 어머? 그런데 부호를 따지니까 잘 봐요. 풀풀이에요? 풀마예요? 풀? 맞아. 여러분 안 속잖아. 여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인 거야. x 앞에 걸로 따져야 돼. x 앞에 걸로 따져야 돼. x 앞에 걸로 따져야 된다. 풀마면 어떻게 나와? 아주 행복해 그림이 나오잖아. 아주 행복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가 맞죠. 하지만 섬세한 여러분, 여기 섬세한 학생들은 얜지, 얜지, 얜지를 따져야 되잖아. 이거 사 이런 거잖아, 지금 나한테. 여기, 여기에 0을 넣으면 몇이에요? 0은 몇이에요? 2에서 2 빼니까 몇이야? 허? Y절편이 뭐야? 여기 너 틀렸는데 이런 거잖아, 지금 민서가. 똑바로 그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저한테. 알았죠? 그래갖고 핑크색 그림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 X에다 0을 넣으면 무슨 절편이야? Y절편인데 여기다 0 넣으니까 루트 4에서 2 빼면 2 빼기 2니까 0이잖아. 0,0을 지나야 된다고, 맞아?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정의역 한번 구해볼까요? 정의역? 정의... 뭐야? X 봐. X는 누구랑 연관이 있어? 2랑 연관이 있죠. 왼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 작아 커? 작아. 아주 자랑. Y 봐. Y 봐. Y는 누구랑 연관이 있어? 마이너스랑 연관이 있는데 위로 그렸어? 아래로 그렸어? 크다. 이렇게 됐어요. 끝. 문제 읽겠습니다. 어디 갔니? 제가. 정의역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맞네. 1번 제끼세요. 2번.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몰라. 알바 아니야. 잠깐 건너떠. 3번. 원점을 지난다. 맞아? 맞아. 4번. 평행 이동 모르겠어요. 5번. 3, 4분면을 지난다. 안 지나. 그럼 다 몇 번이야? 5번이지만 2번과 4번에 대한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얘를 무슨 축 대칭한대요? 간만에 나온 X축 대칭. 이게 시험 범위인 학생도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간만에 나온 반가반가 X축 대칭. 여러분, X축 대칭을 하면 누구의 부호를 바꿔요? Y의 부호를 바꿔요. Y축 대칭을 하면 누구의 부호를 바꿔요? X의 부호를 바꿔요. 근데 누구 축, 무슨 축 대칭했다고? X축 대칭했대. 누구의 부호를 바꿔요? Y의 부호 바꿔! 마이너스 y.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는이라고 쓰고 루트 뭐라고 쓰면 돼요? 4 마이너스 2x 빼기 2 이렇게 쓰면 이걸 전문용어로 나는 요 그래프를 y축 대칭을 했을걸요? 라고 해요. 됐어? 생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딱 봤더니만 어머 얘는 y눈으로 정리되어 있네. 그러면 양변을 뭘 곱해? y 마이너스를 곱해.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비교해. 맞나?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이동에 대한 얘기?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는 y는 잘 봐요. 룩슥슥슥 a 루트 b 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루트 무리함수가 생겼을 때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 이따만큼 아 y는 잘못 동을 미쳤다. 이따만큼만 같으면 항상 평행이동에서 겹쳐집니다.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 평행 이동 해서 겹쳐지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A 루트 B 딱 X 앞에 크기까지만 같으면 무조건 평행이동해서 겹쳐질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Y는 루트 뭐 2X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X축으로 얼만큼 해볼까? 3 Y축으로 얼만큼 해볼까? 마칠 이렇게 해볼까요? 평행이동이 시험 범위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X축으로 3만큼 가면은 X 대신에 뭐 넣으라는 거야? X 빼기 3 넣으라는 거고 Y 대신에 뭐 넣으라는 거야? Y 플러스 7 넣는 거야.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들어봤잖아요? 그래갖고 Y 대신에 뭐 넣는다고? Y 플러스 7 이렇게 할 거고 X 대신에 뭐 넣을 거라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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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얘 뭐라고 쓸 거냐면 y는 루트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라고 할 거잖아요.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은 여기 룰이 여기 2만 같으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밖에 없다고.
평행이동으로 얜 건드릴 수 없어. x 플러스 1을 넣든 x 마이너스를 넣든 x 마이너스 6을 넣든 얜 변하지 않잖아. 그잖아요. 흰색 부분. 무슨 일인지 알아요? 됐죠?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냥 대충 x 앞에 숫자가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외우는 애들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두 함수는 평행이동에서 겹쳐질까요? 겹쳐지지 않을까요? 겹쳐져요, 얜. 여러분, 얘는 다르잖아요. 이러면은 다시 공부하세요. 이래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뭐예요, 이만큼이? 루트 9, 3인 거고. 이만큼이 뭐예요? 3루트 1, 3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지 겹쳐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잘 적어놓고요. 대칭이동에서 겹쳐지려면 대칭 이동에서 겹쳐지려면 이 값이 같으면 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초집 중이야 돼. 대신 나 여러분들 다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봐봐. 루트 ax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고요. 플러스 4. 이 그래프는 누굴 이동해서 온 거냐면은 얘를 이동해서 했대. 이 문제를요 그냥 되게 삥삥삥 돌아가서 풀면은 삥삥삥 돌려서 풀리긴 해요. 알았죠? 근데 저처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잘 보고 잘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어를 우선 잘해야 돼요. 요 놈을 이동해서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 놈을 이동해서 얘가 나오는 건 알아서 국어로 해석해야 돼. 문장을 읽으면서. 아, 얘는요 얘를 이동시켰더니만 얘가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얘는요 얘를 x축으로 fb만큼 y축으로 c만큼 이동하면 나올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에서 겹쳐진다는 거잖아. 평행이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누구누구 같아야 되냐면 이따만큼이랑 잘 따라와. 이따만큼이랑 같아야 돼. 왜?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니까. 겹쳐짐으로. 겹쳐짐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a랑 누구랑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 되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려워요?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y는 루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원래 이런 문제인 거야. 됐죠?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난 상관없어. 어쨌든 겹쳐지는 건 내가 겹쳐지게 만들었어. 어쨌든 겹쳐진다고. 어쨌든 겹쳐진다고. 그래서요 선생님, 시작점을 찾아봐.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 x축으로 얼마만큼 가서 b만큼 가고 y축으로 얼마만큼 갔대? c만큼 가서 요놈이 나왔는데 요놈의 시작점은 뭐야? 마이너스 2,4가 되잖아. 수독. 난 이해 못하겠다. 이 지우개를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 지우개를 평행이동해도 같은 그림인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거를 내가 여기서 이미 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중요한 거잖아. 시작점을 구했더니만 얘 몇 콤마 몇이야? 0 만드는 값 0 콤마 그대로 0. 시작점을 그냥 0 만드는 값 마이너스 2 콤마 그대로 4 이렇게 되잖아. 헉!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예요? 마이너스 2만큼 간 거고 Y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도대체? 점은 그대로 4. 점은 그대로 점은 그대로 점은 그대로 점은 그대로. A야 넌 마이너스 1이구나. B야 넌 마이너스 2네. C야 넌 4야. 오케이, 끝. 별표 5개짜리. 아 진짜 이건 완전 여러분들 장난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진짜 문제 쓰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응? 마이너스 루트. 이거 찍어볼까요 우리 다같이? 답을 한번 합창으로 해볼까요? 이거 다 맞출 수 있나? 자, 내가 문제 읽는 동안 빨리 답 구하고 있어요. 문제 쓰는 동안 답 빨리 구하고 있어요. 문제 쓰는 동안 답 구하고 있어봐. 이거 쓰는 사람이 민망해질 거예요. 자, 가보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y는 루트 마이너스 3x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겹쳐질 수 없는 놈 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답은 4번. 근데 이거 공부 안 한 애들도 딱 보고
3333? 뭐야 너 왜 튀어? 이렇게 딱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 땡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3 평행이동이에요. 노란색은 됐죠? 자, 얘 땡겼으면 뭐라고? 아 미안합니다.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평행이동, 얘가 대칭이동이에요. 알았죠? 절대값이 같으면 대칭이동이라고요. 안에 있는 숫자가. 됐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돼. 아이고 대칭이동이에요. 부호만 다른 거. 무슨 이동? 대칭이동. 얘는 죽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평행이동이니까 핑크색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됐죠? 안에 있는 숫자들이 절대값으로 같아지면은 대칭이동. 여러분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헤어질 시간.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9번 갑시다. 별표 다섯 개. 이런 문제 그냥 풀면 이제 아 난 공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가자.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봐봐요. 평화야 시작점. 시작점 마이너스 a분의 b, c. 평화는 아주 멋지게 이 식에서 구했어요. 됐죠? 분명히 동의하시는 거 맞죠? 동민? 그래프에서 시작점 구려. 구해. 그래프에서. 시작점 구해. 그래프에 시작하는 점. 어? 그래프에서 시작점 구하라고. 나 여기서 시작할게. 그냥 시작점 구해. 이 정도면 공부 안 한 거 아닙니까? 재형아 뭐야? 이 콤마이죠? 그거 구한 거예요 지금 시작점. 알았지? 네. 이 둘 뭐예요? 죽을래 너? 이렇게 되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앞에 거랑 앞에 거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라고 쓸 수 있고 c는 뭐예요? 이 끝난 거잖아요. b는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잖아. c는 2구. 함수는 이렇게 생겼네. y는 루루. ax, b야. 넌 누구야? 난 마이너스 2a야. c야. 넌 누구야? 난 2야. 이렇게 바꿔낼 수 있네. 와, 나 이제 A만 그만 끝나네. 내가 그림에 안 그린 게 있을 거야. 난 지금 이거 뭐라고 돼 있어? 4? 몇 콤마 몇을 지나? 0콤마 4를 지나네? 0콤마 4를 지나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대입을 해볼까? 이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프에 0,4를 짓는다고? 아, 대입하면 되죠. 4야. 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나 홀로 집의 주인공 루트를 뭘로 남겨라? 홀로 남겨라. 넘기면 뭐예요? 2는 루트 마이너스 2. 전 국민이 사랑하는 루트 보면 뭐하고 싶어져요? 제곱 4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야. 넌 알아버렸다. 뭐야? 마이너스 2.